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왔어요. 오늘 편의점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바로 와봤는데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네. 와, 저는 오늘 인가, 세븐일레븐도 인가 샌드위치가 있네요. 예, 아이돌 샌드위치 하나랑 참치 김치 볶음밥, 삼각김밥. 이것도 먹어볼래요. 치즈 듬뿍 맥볶이. 와, 만두. 김치 만두. 라면이다. 국물류가 좀 땡기기는 한데 왠지 매콤한 것도 먹고 싶어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어볼게요. 그리고 음료수를, 와, 음료수 중요하잖아요. 음료수 이거 먹어볼까? 우와,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캔디바 아이스크림 맛인가 봐요. 얘 한번 먹어볼게요. 저 이거 어묵, 이거 모듬은 1300원이고요. 아, 이거 네. 나머지는 900원씩이에요. 아, 진짜요? 어묵 저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저 영화까지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오. 저 이거 소떡소떡도 하나 주세요. 14,600원. 아, 네. 여기요. 소떡은 데워지면 불러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고고고고! 와, 진짜 지금 뭔가 한가득인데요. 제가 먼저 라면도 끓여오고, 만두도 데펴 갖고 올게요. 됐다. 3부 시작! 면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올려놓을게요. 응?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치즈가 이렇게 있네. 우와! 여기에 치즈를 이렇게 2분을 돌리면 된대요. 넣고 닫고 2분. 되게 맛있게 익었어요. 소떡소떡! 아, 까르보 불닭. 짠! 여러분들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음료수부터 먹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까르보 불닭. 까르보 불닭 맛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맛있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대 완전 궁금해요. 그리고 만두. 우와, 속이 엄청 알차고 피가 되게 쫀득쫀득해요. 만두 맛있다. 그리고 짠.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게 떡볶이인데 약간 마카로니를 넣은 떡볶이 같아요. 이렇게 치즈랑 같이 해서. 진짜 맛은 딱 떡볶이 맛이에요. 맵지 않고 좀 달콤 매콤한?
지금 옆에 어린이 방청객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신기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소떡소떡을 양념치킨 소스에 먹으면 맛있대요. 삼각김밥. 짠! 샌드위치. 뭐지? 됐다. 와, 이걸 이렇게 잡아놓은 거였어요. 맛있다, 맛있다. 만두. 어때요? 뭔가 이 조합 식당 같은 데서는 보기 힘든 조합이잖아요. 편의점 너무 좋은데? 아우, 소떡소떡. 이거는 휴게소 음식. 소시지가 약간 매콤한 소시지예요. 일반 비엔나 소시지가 아니고. 맛있다. 와. 이 안에 옥수수 콘이 들어가 있거든요. 옥수수 콘이랑 같이 톡톡 씹히는 게 이거 괜찮네요.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요. 디저트 배는 원래 따로 있잖아요. 지금 빨리 디저트를 고르러 가볼게요. 하, 디저트. 여기는 과자 코너인데요.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게 진짜 많거든요. 이거 머레인 쿠키도 있거든요.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뭐 먹지? 나 녹차 먹어야지. 녹차. 엄마. 여러분들 아이셔 비타민C 충족을 위해.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머랭 쿠키, 아이스크림, 아이셔까지 얘부터 먹어봐야지. 엄마. 와, 이거 되게 크다. 머랭 쿠키가 꽤 커요. 되게 달콤한데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우와.
달콤해. 너무 맛있다. 와. 머랭이 위에다가 이제 상큼한 아이샤를 먹어봅시다. 엄마, 어, 엄마, 어. 조심히. 됐다. 어우, 이 안에. 어우, 엄청 신 무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우, 시다. 오.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쉬어. 오늘 이렇게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달콤한 디저트까지 먹어봤는데요. 역시 편의점은 언제 와도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